6월 28일 원영석 경제기획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긴급한 식량 사정을 돕기 위해서 소맥 332만 가마를 즉시 공급하겠다고 정식 통보를 해왔다고 밝히고 계속 526만 2천 가마가 7, 8월 중으로 도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는 99,600 가마, 그리고 군산에는 116,200 가마의 양곡이 각각 하역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많은 양곡을 속속 도입해서 우리가 당면한 식량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가 계획한 도입 양곡이 모두 도착하면 국내 수요량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양곡을 절약해서 정부 시책에 협력함은 물론 우리가 직면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데 굳센 마음의 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